지금 아니라요. 이렇게 낼 수 있는 연주자가 없어요, 한국에. 이빨이 빠질 것 같았어. 하루카상은 지금 스즈메 일정상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온 경민님과 함께 금빛 맞아요. 연주자들을 모셔봤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꽃! 꽃님들! 나와주세요. 베이스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는 백수경입니다. TMO 오케스트라 트럼본 수석 정종수라고 합니다. 트럼펫 연주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아니 근데 트럼본하고 베이스 트럼본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정식 명칭은 테너 트럼본이라고 하는 악기고요. 그냥 생김새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두 줄이 보일 수 있는 악기고 베이스 트럼본은 기본적으로 세 줄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트럼본은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를 통해서 소리를 내고요.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된 악기,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악기입니다. 베이스 트럼본은 어떤 게 다른가요? 베이스 트럼본은 저음을 조금 더 명확한 음정으로 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벨이나 관이 조금씩 테너 트럼본보다 더 크고 긴. 네. 이 두 개 트럼본 말고 아예 좀 다른 악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건 트럼펫이 네. 많이 보는 트럼펫이 아닌데 이건 로터리 트럼펫이라고 보통 저희가 쓰는 거는 피스톤 트럼펫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트럼펫. 곡마다 다르게 쓰는 건데 오늘 앞에 일정이 이것만 들고 와서. 아, 그럼 음정은 똑같나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는 방식이랑 나오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버튼이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음정을. 아, 그래서 배음으로 소리 내는 건데 여기는 슬라이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개 음을 낼 수가 있어요. 호흡이라든지 입술의 진동이라든지 다 다르게 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스케일을 만약 하면은 이렇게 아 약간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뭐 입술은 사실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아 그게 그거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네. 이런 자국은 약간 좀 명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국이 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은 2번 꽃님. 2번. 정확하게 똑같은 배음이고 다 같은 네. 건데 소리가 다릅니다. 이제 이거 음정을 잡는 것도 다르다? 아, 이거 트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개의 포지션이 있고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음정을 잡는지 한번. 잠시만요. 이거 슬라이딩을 안 하시고 음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트럼펫에 다 뗀 소리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저희도 다 같은 배음악이기 때문에 각 포지션마다 배음이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음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포지션이 낼 수 있는 음역대가 다 있는 거죠, 배음이. 그러면은 트럼본으로 낼 수 있는 제일 저음 소리는 어떤 소리? 애초에 이 테너 트럼본으로 조금 더 저음역대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기가 베이스 트럼본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좀 더 나중에 나온 악기라는 소리? 뭐 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학고 이런 느낌. 칠 수 없잖아요, 1번님. 소리 들려주셔야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 낼 테니까 하나 내보고 네. 내려가는 거 하나씩? 네. 아니 너가 발음 너가 그러니까 이번 라를 불러야 돼. 세상에. 아니 제가 처음에 진짜 왜 그러고 왜 1번 조금 예민한 거 같아. 아니 꽃님 진짜 1번 꽃님 지금 방송 아니 이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내가 내가 내볼 테니까 너가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 해보자.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네,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보고. 더 내려가 보세요. 더.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 가장 내려가. 오. 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해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3번 꽃님님. 트럼펫은 좀 높은 고음역대를 하잖아요. 네. 이 악기에서 제일 높은 음.
아, 좀 아쉽다. 야, 내, 나, 좀 아쉽다. 아니, 아니, 되게 무시하시는 바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낼 수 있는 연주자가 없어요, 한국에. 이렇게 낼 수 있는 연주자가 얼마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뭐, 한 40명 정도? 생각보다 좀 되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오케스트라. 네, 아무래도 중심에. 아, 중심? 아니, 아니, 중간에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 아니, 그냥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약간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을 맞추고 좀, 있는. 예, 그 약간 중앙에서 혼자 빡빡이로서. 나. 나, 예. 나 없으면 좌우 대칭 안 맞는다. 예, 그죠. 그러면은 꽃님 3번. 이 사람 제가 중간이에요. 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중간이에요. 수경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트럼본이 더 중간 같으세요? 트럼펫이 더 중간 같으세요? 그래도. 본인이다. 네. 본인이다. 3번 곰님. 네. 스즈메 이거 오케스트라 하면서 풀만한 그런 비하인드 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리허설 전에 옆자리에 오셔서 이미 악보를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너무 음역대가 높아서 그 색소폰이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악보에 이것도 혹시 옥타브를 올려줄 수 있냐고. 네, 그래서 홀로 트럼펫이라고 한 옥타브 위에 나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해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연주를 했어요. 확실히 이빨이 빠질 것 같았어요. 아, 그럼 혹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다당 다당 두루쭉쭉 두루두루두루. 와, 소리가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베이스 트럼본은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스즈메에서 나오는 그런 멜로디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트럼본은 멜로디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효과나 네. 그 리듬 같은 그런 네. 중심이 많네요. 우리 꽃님 이번에 뭔가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 그건 그래요. 또 조금 섭해요. 아, 그러면은 저는 또모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스타워즈 OST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음역 넓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왜 웃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걸 해내가지고. 아, 어려운 걸 해내가지고.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요. 근데 여기 중에 세계 3대 콩쿨 중에 하나인 차이콥스키 콩쿨에서 수상한 특별상을 받으셨다고. 아, 진짜 얼마나 스페셜했으면. 명칭은 스페셜 프라이스인데 이게 세미파이널에서 본선 진출자를 이제 뽑고 그 중에 이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주는 상을 받았어요. 아, 네. 그 궁금하시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크럼펫끼리 하는 게 아니고 금관 전체 부문으로 해서요. 네. 그럼 더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더 어려운 거잖아. 아, 그럼요. 더 특별한 그럼 여기가 중심이네. 아, 그거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 그 군대 비상송 있잖아. 크럼펫 하면은 제일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네.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아, 느낌 이상해. 뭐 그리고 또모에서 연주하는 시사이 쇼의 그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그 솔로를 이걸로 해요. 이 곡 하면은 기립박수가 나와요. 3번 꽃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거 듣고 다들 막 우는 사람도 나 좀 봤어. 2번 꽃님에게 트럼펫이란? 제 옆자리? 어쨌든 중심은 나구나. 아, 일단 그냥 어쨌든 중심은. 아, 그럼요. 금관 악기들은 그럼 입시는 뭘 무슨 곡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정말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곡이 시험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 바로 나와서 하이든이 자주 나오고요. 피아노랑 하면 탑주가 좋은데 우리 또 피아니스트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경민님께서 가셨으니까 지금 입시곡 한번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베이스 트롬본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제일 좋을 텐데 악기가 진짜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제가 2차 곡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엄청 현대곡이에요. 네. 그 앞에만 짧게 다 입시곡 했으니까. 아, 무반주로? 무반주 곡이에요. 아. 중간에 기교도 있었던 거죠. 그 르앙 약간 이런 루이 암스트롱. 플루토 텅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르앙 약간 이런. 네, 플루토 텅잉 안에서 안에서 혀가 바람 나갈 때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 아쉬우니까 세 분이서 합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어벤져스. 네. 오, 너무 좋아. 가장 인기 많은 곡인데. 맞아요. 매 연주마다 연주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또모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오케스트라 안에서 저희도 열심히 연주 준비하고 공부해 가겠습니다. 와, 모범생이다. 많이 노력하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듣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TM 오케스트라의 금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 울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꼭. 그냥 일단 예매하세요.